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숨쉴 틈 없이 계속 달려서 오늘 66장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저와 이사야를 여행하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사야를 새롭게 보는 시간이었고 또 잊고 지냈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겐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 66장 마지막 장은요, 지금까지 예언을 했던 것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으로 해방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우리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것, 또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요,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7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통, 여기서 이제 산통이겠죠. 이 산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산통을 겪기도 전에 나말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자, 그러니 이 말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것 없이 목적한 바를 바로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은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되 어려움과 고통 없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독립을 위해서 뭐 피나게 싸우지 않았어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기 한번 잡지 않았지만 바사왕 고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해방을 어느 날 맛보게 됐지요. 즉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포로의 신세에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지 8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저 감탄하기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해방이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이 태를 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를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성취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태를 닫지 않고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 즉 말씀한 것, 말씀의 씨앗 뿌린 것을 반드시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의심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태를 닫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고 마음의 깊은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우리는 매 순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에게는 노하시고 분을 바라사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이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의 삶도 그저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목요일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으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